나오죠. 일단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외상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외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을에게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채권이 없는 거죠. 이때 설정하는 것이 뭐죠? 근저당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은 미래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아직 채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빌린 것도 아니고 금액이 없으니까 얼마를 담보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 채권 최고액을 정하게 되는 거죠. 얼마까지 담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을 3천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은 외상금 채권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두 번째 달은 800만 원, 합이 좀 결제를 해가지고요. 세 번째 달은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드린 채권은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죠. 채권액이 뭐죠? 불특정, 불확정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계속 갑과 을이 거래해서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됐고 3,500만 원이 됐는데 그때 거래가 뭐가 됐냐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요 3,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A 건물을 뭐할수 있어요? 경매할 수가 있는데 3,5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요? 3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래 채권,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뭐죠?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번 근저당권의 특질에서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설정해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라면 되는데 등기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될 거는 뭐죠?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또 근저당이란 취지도 반드시 적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안 적어도 상관이 없고. 우측에 4번 해가지고 근저당에 뭐가 나오냐면 이전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중에 300만 원요 채권만 병에게 양도를 냈어요. 이랬을 때 근저당권이 병에게 쫓아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갑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수반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근저당권에 효력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A, 이자는 채권 체결액에 포함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지연배상금은 굳이 몇 년분에 하나지 않아요? 1년분에 하나지는 않고요. 다시 말하면 1년분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B번 저당권의 실행 비용에서 경매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로 계산하게 되고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10번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 최고액의 조정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요 A 건물이 정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인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3,500만 원을 다 갚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3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된다.
또 이게 만약에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정의 소유라면 3,500만 원 다 갚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3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당사자들 사이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갑이 갚을 때죠.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는 3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인 3,500만 원을 다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고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뭐 하면 돼요?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밑에 납원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채권액이 언제 확정이 되냐면 계속적 거래가 종료가 됐을 때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자칫 맨 밑에서 결산기가 도래니 우측에 2번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 3까지는 뭐죠?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근저당권은 뭐가 돼요? 확정이 된다. 채권액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거든요. 오른쪽 중간에. 만약에 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이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곧잘 나와요. 잘 나오는 편인데 문제는 우리 민법의 유일한 계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 개념은 이렇죠.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걸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둘다 설정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개념이고 해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A 따로 B 따로 이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죠? 채권자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채권자가 동시 배당을 선택했어요. 동시 배당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A와 B를 다 경매했는데, A에서 1억 원이 나오고요. B에서 2억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을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1억 5천인데 돈이 얼마가 나왔죠? 3억이 나왔으니까 A에서 얼마를 받아가고 B에서 얼마를 받아갈지
분담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비례실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밑에 깔면 A에서는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얼마를 가져가요? 5천만을 가져가고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에 3분의 2니까 어떻게 해요? 1억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뭐죠? 원칙인 거죠.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원칙에서 가장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 따른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이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최근에 판시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A는 갚게 맞는데 B가 예를 들어서 병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죠? 물상 보증인 소유잖아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인 A 부동산부터 어떻게 해요? 선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A에서 얼마를 가져가는 거죠? 1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부족액이죠. 5천만 원 어디세요? B에서 5천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으면 뭐부터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배당하고 모자라는 돈만 어디서 받습니까? 물상보증인에서 소유물에서 받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시배당입니다. 아, 우리 이시배당을 선택을 했어요. 첫째 기억할 것은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A와 B가 공동저당인데 지금 A가 1억이 나올 거고 B가 얼마예요? 2억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 A만 경매했어요. A만 따로 2시 배당하면 1억 원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간다. 다시 말하면 2시 배당을 하면 공동저당권자는 전액을 다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B만 2시 배당했어요. 그러면 1억 5천을 을이 어떻게 B에서 다 가져갑니다. 다시 말하면 전액을 배당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A 부동산에 1순위가 을이고요. 2순위가 정이 있어요. 근데 을이 만약에 동시에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A에서는 3분의 1을 얼마를 가져가요? 5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정은 얼마가 남았죠? 5천이 남았으니까 정은 얼마를 받게 돼요? 5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이 뭘 잘못 쳐먹었는지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1억을 다 가져가고요. 정이 받을 돈은 뭐가 돼요? 빵원이 됩니다. 따라서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을의 선택에 따라서 5천을 받을 수도 있고 빵원도 될 수 있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받을 돈이 뭐죠? 빵원이잖아요. 그럼 이 5천만 원 어디서 받냐면 정은 B에서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위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동시배당 을이 선택해주면 정은 A에서 5천을 받게 되고 을이 만약에 이시배당을 선택하면 정은 5천을 어디에서 봐야 돼? B에서 받게 된다.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위행사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다만 대의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비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이 이시배당해서 못 받으면 5천만 원을 B에서 받아가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물상보증인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물상보증인을 보호할 것이냐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우선해 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그때는 뭐 하지 못해요? 대의하지 못한다라고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요 빨간색까지도 잘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문장 풀어볼까요? 447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가 있어요.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굉장히 그늘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를 잘 하셔야 돼요. 보시면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3억을 빌려줬죠. 을 소유 X 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X와 Y의 공동저당이 설정됐고요. 병은 X토지의 피담보채권 2억 4천만 원에 2번 저당권을 정은 Y건물의 피담보채권 1억 6천만 원에 2번 저당권을 그러면 X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구예요? 병이고 Y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군 거죠? 정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 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죠. 그러면 X가 얼마예요? 4억. Y가 얼마예요? 2억이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시 배당한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와 Y가 다 누구 거죠? 채무자 소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분담액이 결정이 되니까 4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을 결정하면 되거든요. 더해서 밑에 까면 되잖아요. 6분의 4, 6분의 2죠. 그러면 약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2니까 3억에 3분의 2 해서 얼마를 받게 돼요? 2억을 받겠죠. 얼마 남았죠? 2억 남았죠. 따라서 병은 2억을 받습니다. 또 갑은 또 Y에서는 6분의 약분하면 뭐죠? 3분의 1이니까 얼마 가져요? 1억을 가져가고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으니까 정은 뭐죠? 1억을 받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1억 해서 4번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문제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풀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 정도죠. 그렇죠? 이 정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갈 건데 다음 주에 계약법 들어가면 아마 계약법 총론은 다 끝낼 거고요. 매매까지는 끝낼 겁니다. 매매.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 뭐죠?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